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겠죠?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유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처럼 크리스마스가 별 의미 없거나 끔찍하신 분들을 위한 영화 10편입니다. 대충 감잡으셨겠지만 크리스마스에 흔히 만나는 영화 따윈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포영화 위주로 선정했으니 미리 주의하세요. 우선 가볍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종종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 중 두 명인 조 단테가 연출하고 크리스 콜럼버스가 각본을 쓴 그렘린입니다. 이 영화는 공포와 코미디를 적절하게 섞어서 누구나 큰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사단의 원인인 기즈모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게 생겨서 언뜻 보면 공포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즈모의 외모와 달리 세 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몸에서 말썽쟁이 악마인 그렘린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기즈모와는 전혀 딴판인 녀석들이라서 온갖 골치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주인공이 그렘린을 죽이는 일부 장면만 아니라면 가족들이 함께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윗세대이신 분들께는 당대 최고의 미녀배우 중 한 명이었던 피비 케이츠가 주연한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2편까지 제작됐고 최근에 3편을 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블랙 크리스마스는 피비 케이츠보다 앞서 최고의 미녀배우, 정확하게는 소위 말하는 베이글녀의 원조인 올리비아 허시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아울러 슈퍼맨에서 로이스 레인을 연기한 마고 키더도 볼 수 있습니다. 블랙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은 학생들은 클럽하우스에 모여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그 직후부터 한 사람씩 차례대로 죽어나가면서 다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보면 촌스럽고 긴장감도 덜할 수 있겠지만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블랙 크리스마스는 공포영화의 하위 장르인 슬래셔 무비의 원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요즘 영화와 비교하면 약하겠지만요. 2006년에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 등의 젊은 여자 배우들을 기용해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잭 프로스트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눈이나 서리 등과 함께 겨울을 몰고 오는 요정으로 종종 묘사되는 잭 프로스트를 떠올리시겠죠? 보시고 계신 것처럼 마이클 키튼이 주연한 동명의 영화도 있으나 약 1년 먼저 개봉했으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잭 프로스트는 완전히 다른 영화입니다. 두 영화 모두 죽은 사람이 눈사람으로 부활한다는 설정은 동일하지만 마이클 키튼이 아들을 돌봐주는 착한 아버지라면 이 영화에서 눈사람으로 부활하는 남자는 연쇄살인범입니다. 잭 프로스트라는 이름의 남자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유전자 물질에 뒤덮여 눈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잭 프로스트는 동심의 상징 중 하나인 눈사람으로 부활하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닙니다. 아메리칸 파이에서 섹시하게 등장해 많은 남자분들의 기억에 남은 셰넌 엘리자베스의 데뷔 초기 시절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영화인 세인트는 잭 프로스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것으로 알려진 성 니콜라우스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산타클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성 니콜라우스의 네덜란드 표현인 산테클레스에서 변한 것이라고 하죠. 세인트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 이 성직자를 끔찍한 살인마로 변신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현지에서는 소송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성 니콜라우스의 날 하루 전인 12월 5일의 밤에는 32년마다 한 번씩 보름달이 뜨면 성 니콜라우스가 나타나 대학살을 벌입니다. 주인공인 후트의 가족은 그가 어렸을 때 성 니콜라우스에 의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2년이 흘러 또 한 번 성 니콜라우스가 살인을 저지를 것을 예감한 후트가 그를 막으려고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칙하고 엽기적인 상상력을 가진 세인트는 국내에서도 개봉했었고 케이블에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핀란드의 로바니엠에 가면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용으로 만든 거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보시고 계신 핀란드 영화 산타를 보내드립니다는 마치 우리가 만나는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기발하게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세인트에 이어서 산타를 보내드립니다도 우선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산타클로스는 나쁜 아이를 잡아가는 악마에 가까웠는데
그를 누군가가 큰 산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남자가 발굴하게 되면서 작은 마을에 희한한 사건이 하나 둘씩 일어납니다. 본격 공포영화는 아니지만 스릴과 유머 감각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북유럽 영화의 특징 중 하나인 B급 영화의 정서도 간직하고 있어서 결말의 경우는 진지하게 보시면 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화는 Silent Night Deadly Night입니다.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상징이기 때문일까요? 유독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키는 크리스마스 공포영화가 많습니다. Silent Night Deadly Nigh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한 소년이 어릴 적에 자신의 가족이 눈앞에서 모조리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범인은 하필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에다가 수녀원에서 학대까지 받으며 자란 소년은 끝내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1984년에 개봉한 Silent Night Deadly Night은 이 때문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살인마가 산타클로스로 변장한 데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편까지 제작됐고 2012년에는 리메이크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기 때문인지 이 영화는 조용히 넘어간 모양이네요. 논란이 있어도 산타클로스의 이미지 파괴는 계속됩니다.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있도록 노력한 코카콜라로서는 난감하겠네요. 이 영화 산타즈 슬레이의 산타클로스는 원래 악마였습니다. 천사와의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장장 천년 동안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 행세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니콜라스라는 소년은 할아버지로부터 책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할아버지는 그걸 염려한 나머지 집에 벙커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산타클로스는 다시 악마로 돌아갔습니다. 한 가족은 크리스마스 만찬을 앞두고 식탁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옥의 술록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합니다. 산타즈 슬레이에서 악마 산타클로스를 연기한 사람은 WCW와 WWE에서 프로레슬러로 활동했던 빌 골드버그입니다. 근데 이런 동심파괴 영화를 계속 소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조금 순한 영화로 대신할까요? 더 로드는 공포영화라기보다는 미스터리 스릴러에 가까우며 큐브와 언뜻 겹쳐지기도 합니다. 주인공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 위해 친척이 사는 곳으로 차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지름길을 택하면서 모든 여정이 꼬이게 됩니다. 이 가족은 자신들이 들어선 길이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걸 깨닫고 혼란에 빠집니다. 덩달아 각자가 간직하고 있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점점 이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급기야 도중에 한 여자와 아기를 태우기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이 차례대로 죽어나갑니다. 이 길에는 대체 무슨 비밀이 있고 여자와 아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더 로드는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면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여기에 얽힌 비밀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두 편은 모두 올해 개봉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가 제 영상과 잘 맞는 크리스마스 호러 스토리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몇 편의 단편 영화를 모아놓은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지하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한 명이 유령에 빙의되면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숲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절도하던 부부가 아이를 잃어버리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을, 세 번째 영화는 산타클로스와는 반대로 크리스마스에 나타나 나쁜 아이들을 벌한다고 전해지는 크램퍼스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화가 가장 기막힌 발상을 갖고 있는데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로 한창 바쁠 시기에 좀비로 변한 엘프와 아내를 발견합니다.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됐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 속에서 이 네 편의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DJ를 스타트랙의 윌리엄 셰트너가 연기했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방금 소개한 크리스마스 호러 스토리에도 등장했던 크램퍼스를 소재로 한 크램퍼스입니다. 어린 소년인 맥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일가 친척과 한자리에 모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과 달리 어른들은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인해 도리어 불편한 시간만이 계속됩니다. 급기야 친척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자 크리스마스와 가족들이 모두 싫다고 절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직후에 산타클로스의 반대 개념이랄 수 있는 크램퍼스가 나타납니다. 다른 아이들이 빼앗아서 읽었던 맥스의 편지로 인해 크램퍼스가 소환됐던 것입니다.
크램퍼스를 연출한 마이클 도어티 감독은 이 영화를 두고 크리스마스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영화의 어두운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끔찍한 크리스마스 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시작한 영상이지만 마이클 도어티 감독의 말 그대로 그리고 영화 속의 맥스처럼 어디선가는 자의와는 상관없이 어른들로 인해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이시라면 자신이 그런 못난 사람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항상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